지난 2016년 대한민국은 촛불 집회와 탄핵이 나는 국가 절체절명의 대위기의 상황이 있었고 이제 약 3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는 뭔가 국민들이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오랜 상식과 묵은 패습에 의분을 참지 못하고 뭔가 큰 모순이 깨어지고 큰 변화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국가 대개조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은 사라지고 각자 먹고 살 것과 돈을 버는 것에만 현안인데요. 혁명커녕 정치의 상태에서 길을 몰라 가도기의 정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고 냄비 근성이라 해서 활활 타오르다 금방 식어버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며 어떻게 하면 후기 7년을 맞아 대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그 냄비 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냄비 근성 아닙니다. 냄비 근성이 어떻게 이 조선 한반도 이것이 어때 7천 년을 이렇게 이어왔을까요? 냄비 근성. 지금 요새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그다음 왕조 시대도 이제 후기에 일어나는 요런 것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몰이를 해가지고 데모를 했고. 몰이인 거지 자발적으로 국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떤 세력이 몰이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몰아가지고 뭔가를 불을 붙인 거지. 불 붙인 거는 당연히 식죠. 그거 딱 해결하고 나면 식어요. 그다음 요때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삼아갖고 몰이를 한 사람들이 자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쓰였던 겁니다. 땔감으로. 그러면 다 뗐고 저거가 취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쓸 거냐? 아니죠. 이 조직에 반대하는 사람은 싸그리 쳐봅니다. 이 지금은 조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좌파 우파 조직 싸움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누굴 잘났다 못났다 할 거 없이 그러면 우파한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던 기회를 줘가지고 또 담임이야 이거 두 번이나 지금 하고 있을 때 이게 우파에서 지금 잘못하고 너무 잘못했다 국민 앞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준 거는 좋은데 이래 또 몰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단을 하고 우리가 확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방법대로 또 끌고 가겠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또 좌파 몰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파에다가 또 주면 이게 또 갖춘기 없이 또 이렇게 어려웠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노력을 해가 새로운 시대를 또 국민 앞에 또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하는 거는 없고 저기 좀 냄비 건성이 꺼지고 나면 우리가 다시 힘쓸 수 있을 거다. 저것들 실수할 때까지만 기다리가 다시 들어가자. 이거 큰일 나죠 지금 또. 이 준비 없는 이런 좌파 우파 싸움에 우리는 7천 년을 우리는 몸살을 안고 왔어요. 인류가 좌파 우파 싸움에 몸살을 잃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류의 백성들이 전부 다 희생을 하고 온 시대를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후천시대가 오는 이때쯤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암울하죠. 세상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세상이 달라지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변화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난다? 절대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어떤 조직의 힘에 우리는 끌려다닌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좌파가 힘을 키우고 우파가 힘을 키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은 국민이 가져야 돼요. 돈의 힘이 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국민 한 사람만 한 사람의 질량이 우수해지면 그게 힘이 됩니다. 근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의 질이 너무 낮다.
이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 끌려다니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힘이 모아지지를 않는다. 국민의 질량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교육.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그럼 새로운 교육이 뭡니까? 선생님 단독집으로 묻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아마 지금 못 묻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 선생님 그 단독적으로 내가 물어봅시다. 새로운 교육이 뭡니까? 새로운 교육이란 인성교육인데 인성교육 옛날부터 우리 안 받았습니까? 그거는 애절교육. 인성교육은 어떤 인성이냐? 홍익인간 인성교육, 지도자교육, 우수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 홍익인간 인성교육,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냐? 우리는 홍익인간들입니다. 이거 내부터 알아야 돼. 그럼 홍익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갖추어야 했으며 어떠한 수준이 돼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은 가르쳐줘야 되고 이게 앞으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홍익인간들이 내 마인드를 성장시키지 못해서 이 사회가 홍익사회로 지금 이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베이비 부모들 지식인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백성들은 엄청나게 희생을 했습니다. 지식인 한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베이비 부모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당시에 대학을 나갔다 서울대 들어갔다 시골에서 서울대 한 사람 들어가면요 아주 플랜카드 걸고 난리 났어요. 우리 마을에 우리 이 고을에 서울대학을 합격했다 이거는 온 지금 마을이 축제 바다가 됐습니다. 그만큼 환영해주고. 당신을 그만큼 밀어갖고 이렇게 성장을 시켜놓은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뭘 하고 있느냐. 이 국민들한테 또 지역 발전에 뭘 하고 있냐. 이 사회에 무엇을 하느냐 이거죠. 플랜카드 다 띄어. 옛날 거 띄고 내놓으라 그래. 에?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모들 서울의 그 유수한 대학에 몇 군데 들어가고 하면요. 그 뭐 2대 합격되면 이거는 뭐 이게 나라의 누님들 어머니들 대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한량 없죠. 그 당시 2대 들어가면 사회 어머니 될 사람들이고 서울대 들어가고 무슨 또 어디 대학 안 쳐주면 뭐 하나 대학이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니까 그 뭐 영고대 고들은 건네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대학을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회 지도자들을 키워냈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에 어깨 짊어지고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난 희생 속에서 그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이제부터 순환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들이 백성의 피와 땀을 먹고 성장을 해서 백성을 생각하고 살지 못한다면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후천시대가 온 겁니다. 천지대공사가 시작된다.